0332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모아텍입니다. 모아텍의 테마는 3D 프린터이, 가, 있습니다. 모아텍, 은, 는 전자기기, 가전, 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소형 정밀 모터인 스태핑 모터의 생산과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임 스태핑 모터 및 응용제품 매출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 부동산 임대업체 모턱 리얼티, 잉와 모턱 매뉴팩처링 필러핀즈, 잉을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컴퓨터, FDD, 가전, 에어컨, DVD 등 각종 사무기기에 사용되는 소형 정밀 모터인 스태핑 모터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스태핑 모터 및 그 응용제품 판매를 통해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발생하며 오드용 스태핑 모터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함 대시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부동산 임대 업체인 모아텍 매뉴팩처링 필리핀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스태핑 모터의 국내를 비롯한 일본, 싱가포르, 중국, 미국향 수요 증가에 힘입어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유연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동기 대비 축소,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외화 환산 손실 감소 등으로 순손실 규모 축소 대시 스태핑 모터 시장의 안정적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나 전방 가전산업의 생산 감소와 자동차 산업의 제한적 회복 등으로 외형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 듯. 2022년 9월 21일 기준 장마감 모아텍의 시가총액은 112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모아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763위입니다. 모아텍의 상장 주식수는 1433만 1185주입니다. 모아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모아텍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0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67.9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0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71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8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2배, 768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8억 원, 마이너스 18억 원, 마이너스 1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4억 원, 마이너스 14억 원, 마이너스 14억 원입니다. 모아텍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번지 94%이고 유보율은 1171.3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47.21이며 전일 대비해서 20.64-0.8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54.89이며 전일 대비해서 5.46-0.7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아텍의 2022년 9월 2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82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540원보다 28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50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모아텍의 종가는 7,820원이며 주가가 모아텍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아텍의 종가는 7,820원이며 주가가 모아텍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2%입니다. 금일 모아텍은 는 거래량 73만 1,09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856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0만 1,980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7만 1,788 주, NH투자증권에서 5만 1,430 주, 한국증권에서 5만 1,307 주, 신한금융투자에서 4만 3,407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8만 7,045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7만 64주, NH투자증권에서 6만 8,265주, 한국증권에서 4만 7,210주, JP모간에서 4만 5,50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214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3D 프린터 관련주 모아 탭 추가 전망 및 차트 분석.